전문이에요. 시원하다. 오빠가요, 이제 자기 인생에서 나가달래요. 두 눈은 감은 채 너를 떠 들리지 않아 아무런 소리도 내 가슴 속에 남겨진 기억들 단 한 번도 오빠 지금 복수하는 거예요? 내가 그때 오빠 새끼 발가락 테라했다고? 이건 내 거다. 좋단다. 나 이제 발가락 깨끗이 씻어야겠다. 있어주면 안 돼요. 보통씨 마음에 내가 없어도 돼. 못할 것 같아요. 마태 오빠 말고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건 다 못해. 평생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살아도 돼요. 그냥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난 상관없어요. 만약에요, 내가 나중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더라도 새끼 발가락 하나쯤은 남겨둘 것 같아요. 마태 오빠 사랑하는 마음 그 정도는. 그러니까 팀장님, 상관없다잖아요. 왜 다 내 거 되지 않느냐고 내가 뭐라고 하지 않을게요. 나 욕심 부리지 않을게요. 그냥 내 앞에 숨지만 말아요. 보통 씨가 안 보이면은 나 숨도 쉴 수가 없어요. 왜 그래 팀장님?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.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쉬어요. 나는 회사 땡땡이 쳐서 심할 소스로 가야겠다. 갈게요.